가을 하늘 좋다. 가을은 가을인데 고자도록 덥긴 덥구나. 삼촌들도 고자도록 덥긴 덥게 밤을 막 그냥 시원한 보름 불고 그냥. 근데 오늘 나 어디 가서 할 건지 뭘로 먹이 저통 나타나신데 이거 어디 갈 거지? 어디 갈 거? 오늘은 특별히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히 무슨 미션 하면 특급의 미션이고 무슨 자백이들 하면 또 미션을 해놓고. 오늘 삼촌들 많이 만날 건데 그 삼촌들을 누님이 이겨야 우리가 퇴근할 수 있어요. 어? 삼촌들을 이긴다고? 나 무슨 삼촌들 이겨? 아이 그럼 이 좋게 그 기간 칠 수 있을까? 나 너무 배워봐서 이제 자 우리 삼촌들 모닥돌 출발하게 왔어. 무슨 오래는 거라 이게 무슨 것이대? 뭐 어심직한데 이 건물 요거 농협 2층 일단 가보죠. 100살 헌데 하지만 삼촌은 혼양 120살 꼬지 살구다게 120살 더 120살 꼬지 살지 진짜 거기서 예 허크라. 아니 어떤 게 태권도를 배우게 됐을까? 다른 무도와 달리 태권도는 이 품새란 동작이 있습니다. 품새 예. 그것이 우리 노인들의 치매 방지를 위해서 기억력을 갖기 위해서 그 동작 하나하나가 역시 다른 무도와 다르다 그래서 태권도를 장려해서 노인들을 100세 이상 살게끔 해야겠다는 뜻에서 예. 이렇게 연맹을 조직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참 대단하시다, 삼촌. 어우, 고맙습니다. 빚진 삼촌. 예, 예. 연세가 제일 하얀 드셨던 옹이야. 예, 예. 예. 그 얼마나 잡수셨길래. 예. 80, 70입니다. 어이구, 이제 벌써 내일 모리면 아버님 게 이게? 야. 100세. 내일 모리면 아버님이고, 혼장 내일 모리, 내일 모리 오면 또 100세. 예, 예, 100세. 예. 세상에. 그럼 태권도나 절마 점수가? 예, 태권도 하니까, 이거 뭐, 아픈 데가 다 나았고, 다 지금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미신 띠, 미신 것도 있어? 예, 일단입니다. 일단. 나, 검은 띠. 검은 띠가 일단? 예. 빨간 거 무신 것과? 아까 어 웃는 거 보라 웃는 거 보라 이거 초보자 놀래웠대. 에이 뭐면 나도 검은 거 검은 거 생각해. 나도 검은 거. 우리 삼촌이 제일 잘 내지는 거 무시고 발차기 하고 팔 영영하는 거 하고. 네 품새. 네. 그리고 일자 시작. 예. 이거 이렇게, 예. 이거 다 외워야죠, 말씀? 예. 태극이 몇 장까지 있어? 예.
3장 저 4단까지. 이거님 발령 발찬 건 이거 이것도 해지 구가. 이것이 자, 이것도 해죠? 아이고. 엄마 무리하지 말고. 앞차기 하나. 야, 둘, 예, 셋, 어디야? 자, 어디야? 아이, 차지 나, 이거 해지켜. 아니, 예, 예. 이거 재밌어. 높게 들고, 예. 높게. 이거 아, 이거 없이 높게 게, 이거 조수나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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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님, 관장님이 미치러 쩡 해 그래 막 영영영영영 하는 거 마스게 야. 겨루기, 겨루기. 아 겨루기 할 때. 이렇게 또 저렇게 해서. 에이. 막 거기에 진짜. 다시 해줄구나. 네? 나 형 겨루기. 야, 막 손하는 몇몇 패했나요? 응. 이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초래과? 격파. 여기 어른들 이제 격파 시켜 보시죠. 어? 아니 진짜 삼촌이 치러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 보는 양 나가 막 모험 남수다게 오늘 막 왜 네. 기분이 좋아 선전난 막 선전 넣고 다게 이게 어 혹시 곡구정 같아 아이고 태권도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라 이래 와봅서 왕보라 너무 좋수다 혹시 그 드릴 말씀 있으신 삼촌 예예 예. 우리 여자 삼촌 골아봅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자세가 꼿꼿하게 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태권도 하러 오십시오.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서 우리 같이 태권도 하면서 이쁘게 늙어 갑시다. 멋있다. 와.
멋있다. 아, 야, 야 멋있다 얘, 애기야. 야, 이게 계신 분 중에 혹시 나영 오늘 볼링 치기로 간 삼촌이 계실 거야? 예, 여기 있어. 어, 언니. 삼촌? 아니 삼촌 나 아까 오면 고라스더만은 빈 수박 한 덩어리 혼돈이 사근해냐 하는 것이 낫죠? 아유 이거 어떻게 들렁댕겨 직구가 이거? 백설까지 시작하는 거. 백설꽂이 이거 직구가. 아유 아니 그 뭐 아이고 몇 년 됐디가 친지가? 한 40년. 아이고 이게 볼링장에서만 즉 40년 동안 살아. 그럼 볼링에 어떤 매력이 있어근에 이치로 푹 빠져볼 때가? 재미있긴 한데 아무거나 칠 수 있고 이거 비아도 치고 손지들이랑 손지하고도 치고 뭐. 아니 손지들도 이거 해봤어? 아니 손지도 합니다. 집에서 가면도 하고 아들들 에다 치고. 삼촌의 그 점수는 합니까? 그 점수는 해요? 네. 네. 아, 그 에버 에 에브리지 에버러지. 한 180 정도. 뭐. 180? 네. 어. 나이가 드니까 학급 놀이가 많이. 나 놀이 간 거 그것이 더 잘 잘하시네. 최고가. 예. 370 주위에나 그 만져지건 다 쳤던 거지. 네. 제 옆에 조카랑 네. 볼링 시합을 하셔야 돼요, 마씨. 네. 네. 초보자라구나. 몇 점을 네. 추가로 주면 백화마 씨? 삼촌이 정했어. 완전 초보 마시는. 네. 50점. 네. 50점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진짜. 왜냐면 네. 5점이나 10점 주는 그런 애는 50점 주는 애는 거의 없어. 그렇습니다, 아, 잘도 이게 뻔쟁이야, 삼촌. 치소우즈 게임 콩. 네? 이건이 원래 15점 이상은 절대 안 주는 거죠. 우리 프로고 초대 우리 15점 못 받아놨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겨도 저도 행복한 스포츠 볼링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1도 2동의 한 볼링센터에서 KCTV 스포츠 인사드립니다. 삼촌배 볼링대회 결승전 경기 출전 선수 이제 곧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40년의 양치호 선수, 오른쪽에 오다겸 선수, 구력 15분입니다. 경기 전에 볼링장 사장님께 기술을 배우는 오다겸 선수입니다. 스텝부터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훨씬 젊은 느낌의 삼촌, 양치호 삼촌 볼링의 효과가 느껴지고요. 몸푸는 양치호 선수의 눈빛은 국가대표입니다. 1프레임 앞두고 있습니다. 오주열을 외치면서 긴장감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오다겸 선수. 첫 번째 프레임 먼저 양치호 삼촌이 움직입니다. 자세 좋고요. 좋은 결과 기대됩니다. 공은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아하 8핀이군요. 아쉬움에 마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오다겸 선수 자세보다는 눈빛이 좋습니다. 볼까요? 아하,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거터볼, 아쉽다고 좀 되뇌고 있군요. 첫 번째 프레임 스페어 처리 들어가는 양치호 삼촌. 회전 좋고요. 방향 좋습니다.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됩니다. 이들의 대결, 양치호 삼촌의 우세로 끝날지 오다겸 선수의 반격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 100점. 네. 100점. 그, 진짜 50점 종 될 일이 아닐게요. 나한테 100점 조사해요. 그러면 100점 주는 걸로? 그럼 나 지금 145점? 예, 스트라이크 마, 스트라이크 치고, 또 우리 저 양치호 씨가 또 저 카트를 한다든가. 오, 그 꼬랑창이 빠지면? 예, 예. 아. 신디도 나가 졌다. 와, 삼촌 진짜 대단한 게야. 난 나비교 신디 못 치는데 가반은 잘합니다. 나보니 나 하는 거 보나? 나 어떤 것과? 잘 치니까. 아이 처음에는 점수 잘한 거. 기과 잘한 거. 기축교야. 나도 가능성 있으게야. 그럼 우리 삼촌들 볼링 아이고 저 어떤 거는 거니? 내가 이거 난 못한다. 허치는 삼촌이 막 하거든. 그냥 그런 삼촌들한테 고르고 좀 한 말. 진짜 보링이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왜냐면 식구들도 치고 비와도 치고 날씨와도 치고 뭐 진짜 운동 치고는 최고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진짜 좋은 거. 삼촌들 스트레이스를 스트라이크로 해결했어. 자 우리 다 같이 스트라이크. 나 큰일 났다. 어머, 허리. 아니 노인 복지관인데? 복지관이 또 무서워. 물론 복지관에 오면 삼촌들은 하실 건데. 아니 도롱박질을 그라? 무서. 운동하는 가정오래. 어서. 어머, 어머. 와, 삼촌 어디 가시고? 이거 내가 옛날 모습인데 삼촌 이게 탁구반도 있을까? 탁구도 해? 어머 세상에. 아이고 삼촌 나 태권도 어당원. 나 태권도 유단자. 에? 나 국기원에 가서 땄어요. 삼촌이야 나 아까 그 갔다 와 태권도 하는데 실버 태권도. 어머야 삼촌도 그거 해? 삼촌이 말고. 응. 와 이거 가방 대우쳐 말고. 둘. 헐. 쉬, 네. 바람 소리 슈크 들어 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기 보셔. 아니 나 나하고 태권도 그 했다 허리 아픈 게 이거 어떨 거지 나.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부친들도 있어요. 어머 지금 같이 여기 하고 있어. 이야 대단하구나. 대표 유남규 앉아요. 야, 아니 삼촌, 잠깐만 삼촌, 야, 이거 얼마나 됩니까 탁구한지가? 20년 됐다. 아 오래됐구나. 네. 젊을 때부터 했구나. 삼촌 연세가 어떤 데만은? 80만. 에이, 진짜로? 80살? 와, 어제도 27호. 아니 근데 27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다 이거 받아 점수가.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 나 온 김에 야 삼촌 그 라켓 한번 줘봅서 이거. 어떤 죄? 나 이제 탁구엔 탁자도 몰라. 자 이거 한번 정해. 우와.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쳐야 돼. 아, 나 진짜로 하는 거야 지금. 웃기려고 하지 말고. 나 지금 진짜로 하는 거라니까. 야, 참초 나 진짜. 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왕에 이거 탁구라는 거 나 처음 잡아봤어. 잘림지. 선수는 아니지만 아마추어형 햄수다마는 어떤 점이 좋을까? 우선 건강하고 뭐 밥맛도 좋고 또 이제 여러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다붙이니까 젊음도 가져주고 이걸 함으로써 이 모든 육체적인 뭐 전신 운동이 되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좋고. 삼촌, 나가 오늘 미션이야. 우리 실버 체육을 통해서 삼촌들을 이겨라라. 좋게가 삼촌들을 이겨라. 응. 복식으로 오면 나가 이길 것도 닮았다. 어느 분? 삼촌? 삼촌 나이 짱? 와, 아니 현정아 선수 닮으신 게. 진짜 우리 현정아 선수 닮아서. 응. 자, 그럼 삼촌은 어느 분하고 짝꿍 정할 거야? 우리 삼촌 가능할 거야? 갑자기 우리 삼촌 너무 잘할 거 닮은디. 아, 그래요? 아니, 삼촌이 그렇게 보내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라고. 작전이네. 6-10. 야, 점수 하나면 우리가 끝나는 거고 여기서 이겨서 계속 우리가 이기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입시오. 선수가 졌습니다. 졌습니다. 아니, 삼촌들, 야, 정말 잘했어요. 예. 삼촌, 오늘 경기 어떤 합니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 좋게 오늘 처음인데? 오늘 처음 쳐본 좋게? 네. 네. 오늘 굉장히 즐겁게 아주 잘 쳤습니다. 아니, 우리 이 여자 삼촌이 와, 진짜 잘 쳐주신 게. 네. 굉장히 공을 스마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치고. 네. 예. 근데 삼촌도 보니까 진짜 부드럽게 넘겨주시니까, 예. 우리 여자분들이 치기 참 좋고. 여자 마음을 잘 하시네. 아이고, 아십니다. 백세 건강! 팔팔하게! 오늘은 스포츠로 건강도 찾고 웃음도 찾는 삼촌들 만나봤습니다. 예. 이 좋게 형 대결하는 거 봅디가. 정말 삼촌들 웃음 잊지 않고 삼촌은 그 모습에 나는 너무너무 보람되고 좋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겸이 즐거운 모습으로 또 찾아옵구나.